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구조 4주차입니다 그래서 3주차까지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보 처리,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컴퓨터의 구조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 그 전에 여러분들 안내 영상이 조금 많이나이라도 좀 변한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 안내 영상에 들어가는 음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음성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막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제는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이제 쓸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서비스들을 잘 활용만 해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하게 뭐 강의실 소개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짧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다면 우선 인공지능 서비스를 먼저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보다 앞으로 활용해야 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상황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그 활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거든요. 유튜브가 인공지능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새로운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 구조를 배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컴퓨터 구조를 배우고, 조금 더 크게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공부해가면 다양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이렇게 지금 자연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런 자연 환경을 제가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정보가 내 눈으로 들어와서 제가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목련꽃이 지금 활짝 피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뒤에 보이시나요? 네. 뒤에 보면 목련꽃이 활짝 피었죠. 그 목련꽃 너무 이쁘죠, 그죠? 네, 어쨌든 저 예쁜 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하드디스크는 필수가 아닙니다. 맞죠? 제가 지금 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내가 노트 필기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정보 처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하드디스크는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죠. 맞습니까? 실제로 우리 인간을 컴퓨터와 비교하면 이 머릿속에 이미 이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장 컴퓨터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하면 CPU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CPU,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인데, 하드디스크는 저장을 도와주는, 보조해준다 해서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고, 나머지 기기들을 우리는 주변 장치라고 하죠. 주변 장치. 소모품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 뜻을 알겠죠? 그래서 가장 필수인 것은 CPU와 메모리만 있어도 컴퓨터의 기능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한 것을 어떤 노트에 글로 일기로 남겨두면, 비록 우리가 잊어먹을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뒤지면 다시 기억을 되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노트, 하드디스크라는 것은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구, 퍼머넌트 하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용어로 치면은 비휘발성이다. 날아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 메모리에 있는 것들은 휘발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컴퓨터의 경우는, 인간의 경우는 자다가 일어나면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긴 하지만, 컴퓨터의 경우는
전원을 껐다가 키면은 메모리에 있던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죠? 하지만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우리가 전원을 껐다가 켜도 기억하고 있죠. 그 차이인 거죠. 대신에 메모리는 빠르지만은 그 메모리에 담을 수 있는 공간에 공간이 무한정 클 수가 없고, 대신에 휘발, 날아간다는 겁니다. 빠른 대신에 휘발성이다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은 스탠다드 아웃풋,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내가 글로도 쓸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제 말을 전화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면 내 정보가 리모트,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아웃풋 하는 거죠. 맞나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든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아웃풋 할 때 리모트, 내가 아닌 다른 대상한테 우리가 정보를 보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전화를 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맞죠? 예, 똑같죠?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내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처리해서 노트로도 쓸 수 있고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전화를 해서 그 느낌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표현할 수도 있고, 맞죠? 예, 컴퓨터도 그렇게 똑같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 CPU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했어요. 아, 그러면 CPU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느냐? CPU도 그 안에 내부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PU는 크게 이제 산술 논리 장치, 그 다음에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레지스터, 저장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CPU 안에 제어 장치가 CPU 중에 아주 제어 장치가 중요한 기능 역할을 합니다.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CPU가 엄청 바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막 처리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술 논리 장치는 계산에 특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그 연산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저장해 놓는 장소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섯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니 뭐 누산기니 그 다음 명령어 레지스터니 기억장치, 주소 레지스터, 기억장치, 버퍼 레지스터 뭐 이런 식의 다섯 가지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하니까 일단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졌어요. 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이 레지스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해가 참 가기 힘들었을 텐데, 아, CPU 내에 저장 공간이다. 근데 CPU 내에 정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레지스터가,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이제 다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CPU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살펴봤고, 그 다음에 메모리 구조도 개발자 관점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램이죠. 램. 그죠? 램입니다. 그 다음에 램에는 명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면 이 작성된 코드가 올라가는 영역, 그래서 코드 영역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라는 것이 선을 했을 때 들어가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 힘 영역, 그 다음에 로컬 변수가 들어가는 스태틱 영역, 스택 영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그 저장 계층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그 메모리가 다 있다고 했어요. CPU 안에도 메모리가 있고, 램, 그것도 뭐 당연히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이제 저장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위로 올라갈수록, CPU로 갈수록 저장 공간은 작아지지만 접근 속도가 빠르고, 그죠? 그 디스크로 내려올수록 저장 공간은 넓어지지만, 많아지지만, 커지지만, 그죠? 속도는 조금 느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와 램, 메모리는 그 데이터를 영구 저장할 수 없죠. 전원을 껐다가 키면 날아가죠. 그래서 휘발성이다 라고 하고,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으니까는 우리는 비휘발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처리,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는 여러분들 인간이 이해하기 위한 언어다 라고 해서
고수준 언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됐든 인터프리터가 됐든 그것을 기계어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CPU에 맞는 명령어 단위로 우리가 다시 또 변환을 해서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작성하는 파이썬이라든가 자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인간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수준 언어라고 하고 이게 내려갈수록 이제 기계와 가깝다 해서 저수준 언어라고 합니다. 로우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뗄래가 뗄 수 없다. 근데 소프트웨어를 크게 나누면 운영체제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이 하드웨어와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중간에서 제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 뿐만 아니고 더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또한 주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는 마치 정부와 같다, 정부의 역할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다. 그리고 디스크에 저장된 상태다. 하지만 우리가 run, 실행을 했을 때 그 코드가 컴파일되고 또는 인터프리터 기계어로 변환하면서 메모리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메모리로 올라간 상태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알아둬야 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비트, 그러니까 CPU 내에서 이제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정보가 비트 바이트로 변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우리가 좀 전에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리되는 과정을 내가 설명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 그 랭귀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비트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0과 1. 예. 모든 정보가 0과 1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에 대한 개념, 비트가 뭔지, 왜 비트가 뭔지 이진수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비트를 통해서 어떻게 정보를 표현하는지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간단한 계산이 들어가는데 그 간단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에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그 기본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래서 비트 바이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진법, 8진법, 이진법, 16진법, 10진법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주 그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5시간 잘 따라오기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요. 그 다음 좀 시간이 되면은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물리적으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메모리 구조. 그래서 메모리가 대략적으로 내가 크게 얘기했는데 이제 비트 바이트 개념이 나오면 메모리에 대한 접근 방법,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까지 할 수 있으면은 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비트와 바이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번 시간 주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주차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4주차가 끝나고 5주차가 되면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질의응답도 받는 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제 줌을 통해서 제가 뭐 1시간 내내 2시간 동안 내내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대로 커리큘럼상 계획된 대로 지금 수업은 진행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학습 상황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차에 간단한 시험을 좀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그 시험을 간단한 뭐 테스트를 하게 되면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시험 범위는 뭐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수업 이동안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가지고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정도로 제가 이번 주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음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6주에서 7주차 정도에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결국 여러분들 산업기사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 산업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수험서를 선정을 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 좀 새로운 배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밖에서 이렇게 인트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